안녕하세요. 실링일기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약초는 찔레나무입니다. 막 찔레나무가 새순이 나오네요. 아주 먹을만하죠? 네. 찔레순 어떻게 잡수세요? 차. 차. 네, 듣고서 차 만들고요. 예. 또 장아찌. 장아찌, 찔레 나무 장아찌. 예, 그렇게 먹어봤어요. 그렇게. 옛날에는 우리 집 주위에 참 많이 있어가지고 찔레에 대한 추억이 참 많이 있죠. 찔레 손 꺾어서. 찔레순 꺾어가지고 입에 물고 다니고. 예. 그리고 또 찔레꽃이 참 예쁘잖아요. 예, 예쁘고. 찔레 있는데 뱀이 또 해갖고 무서웠어요. 그래, 원래 그랬어. 그런 남자. 오늘 찔레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, 찔레순이 그런데 좀 질겨요. 질기죠. 예. 그리고 나물로 해놓으면 허옇게 변해가지고 식감은 그렇게 뭐 좋은 그 한약초로 꼽지는 않는데 약성만큼은 대단하죠. 이게 지금 제가 찔레에는 줄기, 뿌리, 잎, 뭐 나뭇가지 쓰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. 그래서 전초를 쓰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뿌리 하나 지금 뿌리예요? 샘플로 이거를 해놨어요. 뿌리 쪽에 효능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. 뿌리요, 껍질요, 아니면 속대요? 아, 다 해가지고 그냥 잘라서 껍질이 제일 좋고 속까지 같이 잘라서 쓰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쪽에는 그 상황버섯이 뿌리 여기에 달려요. 여기. 예, 여기에 달리는데 찔레 상황은 흔하지 않아요. 이게 생기지 않나요? 나중에. 예, 그게 이제 진흙 속에 묻혀 있어요. 이 버섯은 다른 어떤 상황보다도 더 값어치를 치고 있고 약성도 뛰어나다고 해서 이거를 부를 찔레 뿌리를 하나 해봤어요. 이 찔레 뿌리는 강력한 항염 효과를 보이는데 베르베른이라는 그 성분이 함유되어 있답니다. 베르베른은 그 염증을 일으키는데 그 물질의 활동을 억제한다네요. 염증만 없으면 암도 안 생기잖아요. 그렇죠. 사실은 모든 병의 근원이 염증이잖아요. 이 한약명으로 석산호라고 합니다. 이거 찔레나무는 가시가 많아가지고 접근하기가 어려웠었잖아요. 지금 한번 찔렸어요. 안 찔렸어요? 찔렸어요. 근처에 가면은 찔리기 때문에 찔레나무라고 했답니다. 찔레나무 뿌리는 또 이제 해열제로도 사용되어 왔는데 옛날에 열라고 하면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. 근데 이거의 임상을 해보면은 열을 내리는 성질인 알칼로이드라는 성분이 있나 봐요. 그 성분이 체온 조절에 관여해가지고 열을 내리게 했죠. 그래서 이제 그 찔레나무 뿌리에 당뇨 환자에 이제 좋네요. 뭐 이거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황버섯 쪽에서는 간암 쪽에 특효라고 네. 또 이제 이 뿌리는 간 있잖아요. 네. 간 해독작용을 도와준답니다. 아이고, 또 이게 저 어떻게 저 차는 어떻게 해서 잡수세요? 차 덮어요. 덮어가지고 덮을 때는 어떻게? 덮어서 말렸다 식혔다 덮어서 식혔다 여러 번 해요. 아, 그렇게 저 입을 가지고? 예, 이대로 씻기만 해서. 예, 좋습니다. 뿌리를 가지고서도 차를 많이 하는데 이제 당뇨가 사실은 이제 그 고기라든지 지방간 같은 거 많이 먹고 하면은 당뇨를 많이 생긴대잖아요. 이 찔레나무 뿌리 속에 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 청소를 도와준답니다. 그래서 그 당뇨 치료에는 아주 저 특효로 쓰고 있죠. 이게 또 이제 9월, 10월쯤 되면은 열매가 빨갛게 예, 열리잖아요. 영실이라 했나? 영실, 그렇죠. 이거, 그 열매 가지고 옛날 분들 그 먹을 게 없던 시절에 그 거기에 사인한가 독약을 넣어가지고 꿩을 잡았잖아요.
그걸 거기다가 그 쏙 파가지고 거기다가 약을 넣어요. 맞아요. 약을 넣으면은 빨간. 사이나가 나오는지 몰라도 옛날에 사이나 소리 많이 들었어요. 그걸 그 갖다가 넣는 게 요거였었다고요. 아, 그 음식에다가. 예, 그 이제 이 열매에다가 그러면은 새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빨간색이거든요. 아. 그 유혹할 때 그러면은 갖다가 찔렀어? 이게 그래서 찔레 나무야. 그 이제 요거는 찔레 열매는 시고 맛이 시고 약간 달짝지근 하죠. 그 원기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병을 치료한답니다. 열매. 열매 끓인 물을 마시면은 또 변비에 신경통에 좋다고 합니다. 그 이렇게 알고 보면은 우리 집 뒤에 늘상 옛날 분들이 심었던 이 찔레나무가 이유가 있어요. 그 안 쓰이는 데가 없었잖아요. 애들 아프고 열 나고 하면 갈 때 병원 없었으니까 가서 열 내리고 그 다음에 또 당뇨 부분들 잡아주고 암 부분 또 잡아가지고 해결을 해주고 옛날에 이런 걸 먹으니까 병들이 덜했는데 그렇죠. 그 찔레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찔레 상황버섯인데 잘 안 보여요. 땅을 이건 파봐야 이제 진흙 속에 묻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균자가 있어야 살아나죠. 그 현대 과학이 밝혀낸 자료 중에 여러 가지 상황버섯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하는 게 이 찔레 상황버섯인 것 같아요. 항암버섯으로 아주 최고로 치고 있죠. 그래서 이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약초꾼들 중에는 있더라고요. 아이고, 찔레가 그렇게 좋네요. 그래서 이제 예, 암 치료에 이제 도움이 되고. 지금 찔레 숨하기가 딱 적정기인데요. 그렇죠. 아이고 많이 따셨네. 당뇨 있으시다고 전했나? 아니야, 저 동생, 남동생. 예. 이치면 되겠네. 이게 이제 당뇨뿐만이 아니고 면역 기능을 같이 강화를 해줘요, 이게. 네. 인동초하고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따도 돼요. 이쪽에 이게 인동초 덩굴이거든요. 그 인동초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어요. 오, 좋아요. 관절. 염증 치료에 그래서 인동초에다 이건 뭐 오늘 얘기할 게 아니지. 이게 또 어린이 성장 발육에. 그렇죠. 예, 예. 애들 예, 발육 부진할 때 각기병 그런 쪽에서도 옛날에 사용됐던 것 같더라고요. 각기병이 못 먹어서 생기는 병 아니에요? 맞아요. 예, 그러니까. 이게 영양분이 굉장히 풍부했다는 얘기야. 옛날 사람들 참 이거 다 한 번씩 다 먹어보고서 뭐에 좋더라 좋더라 만들어낸 거 보면 참 대단하셔. 네, 훌륭해. 아, 봄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런 시골에서 산다는 게 행복하다. 그럼요. 예.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게 나와 보면은 저쪽에 두릅이 많이 있네. 저거 위에 다 두릅이야. 두릅인데 아직 두릅은 철이 아니네. 네, 그, 두릅은 안 나왔어요. 저기 보세요, 저기. 땅두릅이 엄청 크게 나왔네. 땅두릅이요? 네. 땅두릅. 아니, 이렇게 보여요, 여기서. 우리는 산에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은. 어디가 보여요? 어디가 있어? 여기 있잖아. 어떤 게 땅두릅이야? 이게 땅두릅 나무예요. 이거 보세요. 여기 땅두릅이고 안 붙어 있어요. 여기 붙어 있어요. 아유. 칼 없어요? 칼 드릴게. 인동초라는 것도 아니 감칠되는 거. 난 지금 뭘 땄는지 모르겠네. 무조건 버릇처럼. 상관없어. 봄에 나오는 것들은 다. 잘 봐요. 찔레 상황 보면은 대박이야. 이거는
오늘 촬영에 협정하여 주신 우리 자문회였네. 나 그, 이거 하나 가져가고. 아니, 됐어요. 나 하나만 하면 돼. 잡수셔. 가지고 가서.